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화요일 아침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 먼바다에는 기상청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출조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죠.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해상에서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포인트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은 가거도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고가 1m를 웃돌며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다른 포인트들에서는 파고와 바람이 대체로 잔잔해 낚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감성돔과 우럭이 활발히 활동하기에는 수온이 다소 높겠으니 다른 어종을 노려보시죠. 남해안은 유일하게 신지도에서 보통이 떴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예상돼 낚싯대 던지기 힘들 수 있겠고요. 그 외 지역들은 바람뿐 아니라 파고까지 1m 이상 높게 치겠습니다. 출조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에서도 낚시 적절치 않겠는데요. 울산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나머지 세 포인트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어 위험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주도 역시 파고가 발목을 잡겠는데요. 출조하신다면 비교적 바다가 안정적인 초자도가 좋겠고요. 서귀포에서는 2m 이상의 꽤 높은 파고가 칠 것으로 보여 매우 나쁨까지 떴습니다. 출조하신다면 현장의 바다 상황 꼭 참고하시고요. 화요일은 되도록 안전을 위해 출조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